다음 선수는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올해 17살, 164cm. 코치는 브라이언 오서, 안무는 데이빗 윌슨. 자, 어제 쇼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넣었을 때, 아,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기저기. 네. 자, 브라이언 오서도 상당히 긴장된 모습. 그렇습니다. 김풍렬 부회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부담 없이 본인의 연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김연아 선수 엣지 컨트롤 능력이 뛰어난 선수고 점프 퀄리티가 아주 높은 선수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스 사이공의 사운드 트랙. 첫 번째 점프. 3회전. 3회전. 네. 9.5에. 트리플 룩과 컴비네이션. 자, 다음 점프가 트리플 룩 대신 이제 더블 악셀이 부상되고 있는데요. 시작이 좋아요. 더블 악셀. 좋습니다. 네. 3.5에 더블 악셀 점프. 플라잉 6핀. 아주 시타제 깊죠. 다음 점프는 트리플 러치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세 번의 점프로 연결을 해야지 8.8의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트리플 러치. 네. 더블 투룩, 더블 룩. 네.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뭐 역시 김연아예요. 스파이럴 시퀀스 어제 레벨을 좀 다운받았던 2분 됐고요. 더블 악셀, 트리플 투룩. 아~ 네, 강합니다. 8.25 가산점 붙었고요. 박수가 계속됩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네. 2회전, 데레이션 2회전.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요. 네. 아름답고 우아한 김연아. 점프 3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플 러츠. 김연아의 러츠. 아. 여기서. 트리플 사이코. 네. 괜찮아요. 마지막 한 가지 점프 요소. 더블 악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컴비네이션 스핀. 직선 스텝 시퀀스. 인어바워 마지막 점프 더블 악셀. 네, 아주 완성된 더블 악셀 점프. 이제 김연아의 멋진 스핀으로 마무리. 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체인지 풋 컴비네이션 스핀. 김연아입니다. 네, 김연아.
지금 표정 하나는 러치의 네,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6.6의 아쉬운 점프.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점프에서 지금 한 32점 정도를 했고요. 우렁찬 박수인데요. 태극기 보이세요? 네. 김연아 네. 선수의 그 프로그램 구성 점수라든지 그리고 가산점이 지금 궁금해지고요. 한, 그렇죠. 네, 기본 점수는 한 120점도 했는데요. 박수가 지속되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저도 박수 이 방송에 보내세요. 방해 안 되면 좋습니다. 박수를 네. 치고 싶은데요. 자, 이 17살의 소녀가 네. 부상을 딛고 오늘 멋진 연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그리고 구석구석 이곳저곳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우리 관중들께 일일이 전부 박수를 보내고 손을 흔들어줍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다릴 뿐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표정 연기. 동작 하나하나의 표정이 살아있는 김연아 선수인데요. 3회전 공중가서 아주 좋죠. 플립과 초록. 네, 두 번째 점프 높이 보십시오. 좋게 시작됐어요. GOE의 플러스가 충분한 러치. 3회전, 2회전, 초록, 네, 그리고 세 번째 더블룩으로 연결하시오. 세 번째 점프, 하하. 바이너스와 깊은 러치 회전을 하셨는데요. 프리 경기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는 유일한 여자 선수인데요. 자, 지금 이제 김연아 선수가 카롤리나 코스트너를 누르려면은 124.83이면 동점입니다. 124.83 이상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너바워 보세요. 그리고는 더블악셀까지 오른발로 확실히 랜딩. 자, 과연 심판들이 김연아의 연기에 네, 가산점을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것이 김연아 선수의 그 메달 색깔에 네. 달렸겠죠. 대단한 점수력이에요. 부상을 딛고 어제 저조함을 딛고 오늘 멋진 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음반위의 여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반위의 여왕 김연아 점수가 발표됩니다. 먼저 기술 점수 59.85 64.8입니다. 기술 점수 64.8이 네, 그리고 아 123.38인데요. 기술 점수 58.56 123.38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아 GOE에서 아 네. 그렇게 많은 네, 가산점이 점수가 많지가 않아요. 않았죠. 123.38 합계 네. 183.23 네. 2위가 되네요. 아 관중석이 좀 출렁이는데요. 야유가 쏟아집니다. 우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